이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다 알죠? 여기 있는 거? 예. 무릎미까지? 알죠. 알아. 예. 몇 개는 알고 몇 개는 알고. 뭐 이런 건알 거고, 뭐. Button. 너무 celebrate. 축하하다. Celebrate. Handle. 운전할 때 뭐 하냐? 손잡이. 어, 손잡이라도 있고 또. 잘하다. 다수다. 핸들. 핸들. 그 다음에 뭐 parade 이런 건 알 거고. parade. pipe 이런 거 알 거고. 그 다음에 silver 알죠? 네. 뭔데? 그 w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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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하다. 그 다음에 뭐 chant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거 chant 그쵸? 그냥 노래 같은 거 accent 알죠? 억양 accent 그 다음에 뭐 gaelic 뭐 뒤로 뒤가 대문자인 거 보니까 고유명사의 형용사형이겠죠? gaelic island 방식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republic은 뭐하고 우리나라 정식 명칭이 영어 정식 명칭이 뭐야? Republic of Korea죠. 어? Republic. Republic. 그다음에 뭐 아일랜드 방식의 Irish, Ireland, Ine 뭐고요? Irish. 그다음에 뭐 나누다, 쪼개다, divide. Divide. 그러면 반대말. 뭐? Add. Add는 조금 다르고. 애들은 뭐 첨가하는 거고 쪼개졌던 거 합치는 거 합치다가 뭐야 영어로 믹스 믹스는 섞는 거고 합치는 거 미국 이름이 뭐야 아 퓨전 퓨전? 퓨전은 명사고 내가 필요한 거는 동사니까 유나이티드 모덴 합쳐진 그럼 합치다가 뭐 했어 유나이트겠어 유나이트 유나이트 유니파이 합치다 유나이트 그러니까 divide 반대말 unite 그 다음에 northern은 북쪽의 그러면 동쪽의 south eastern eastern 서쪽의 western 그러면 남쪽의 south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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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 때 그건 southern 그 다음 capital은 수도 다른 뜻은 대문자 좋고 또 현대 캐피탈 국가는 아니고 현대 캐피탈 금융 자산 그러니까 수도 대문자 자금 자손 자산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B as well as A 이렇게 읽어야 되지? 그러니까 B 말이야 B A는 당연하고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꼭 그렇게 읽어. 알겠습니까? B and well and A. 중요한 문법들이 되고 있어. 그 다음에 얘는 나머지 A, 벌써 B.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그 다음에. 뭐, little by little, 뭐야, little by little. 더 적게. 조금씩 서서히, 천천히. 뭐야? 그러니까 little by little. 조금씩 서서히. 그럼 같은 말. Little by little. More by more? 좀 더 넘는 거, 못 들어봤고. Little by little. More and more? 점점 더. Little by little. Gradually. 이런 말 있잖아. Gradually. 그치? 그 다음에. Divide A into B는? A를 B로 나누다. 그러면, 그 빵을 두 조각으로 나누세요. Divide the bread into two pieces. 그래서 divide A into B 수고고요. 그 다음에 B divided into는 무한 모습을 나누다 반이다. 그렇죠. 수동태도 수동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빵은 두 조각으로 쪼개졌다. 과거 시제로 the bread was divided into two pieces. 그렇습니까? 쓰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give a lesson은 뭐 수업을 해주는 거겠죠? give a lesson 수업 받는 거 take a lesson, have a lesson 옆에 있네요
다음에 wear green. 뭐 초록색으로 차례 옷을 입는 거겠죠? 그 다음에 wave goodbye to는 뭐 누구누구에게 작별 인사하다. say goodbye to. 뭐. wave goodbye. wave가 wave에 나간 뜻, 또 한 번 있는데 wave에 나간 뜻. 여기서 wave의 뜻은 손을 흔들다. 그 외에도 파도, 물결, 파동.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be curious about은 무엇에 대해서 궁금해하다. 그럼 같은 말은 wonder, wonder about. 오케이. 그 다음에 참 certain이 뭔 뜻이야? I'm certain. Are you certain? C-E-R-N certain이 뭔 뜻이야? Certain. Certain 잘 모르는 학생들이. Certainly. Certainly. Certain. Okay. Certain. 확신하는. 응? Are you certain? 한 뭐야? Are you certain? 너 확실해? 응? 너 확신하니? Are you certain? Certain 꼭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Certain. 확신하는. I'm not certain 하면 나는 확실하진, 확실하긴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 할 때 쓰겠죠. I'm not certain. 그 다음에 뭐 certain하고 연결해서 certainly도 알아두시고요. certainly. certainly는 어찌시겠죠? 어떤 시에 ly 붙였으니까 certainly 어찌 확실히 됐습니까? 뭐 will he come tonight? 이렇게 물었겠죠 누가. will he come tonight? 그냥 뭐 그 사람 오늘 밤에 오니? certainly 확실히 와 이런 얘기야. certainly. are you certain? 확실하니? 그 다음에 get used to A는 뭐야? get used to A. 오케이. 왜 굳이 여기다가 그냥 get used to만 안 하고 get used to A를 냈었을까? 2가 몰아서 전치사의 2니까 뒤에 하다시가 오고 싶으면 ing 형태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설명 쭉 써놨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2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일 먼저 대화 파트에서는 이유를 물어본대요. 뭐 이유? 뭐 Why didn't he come yesterday? 뭐 이런 거 벌써 다 아는데 선생님. 왜 그는 어제 안 왔었니?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자, 근데 좀 다르게 물어보는 모양입니다. 일단 A가 I think my sister will study all day long. Why do you say that? 이 부분이 바로 이유를 묻는 핵심되는 표현이겠고요. 이 밑에 얘 대신 쓸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오고 있죠. 네, 물론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여기 다 똑같네요. Why do you say that?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She has a test tomorrow. 내일 시험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뭐 넣어도 될까? 그렇죠. Because. 그래서 이유 묻고 이유를 답해줄 때 이런 것들. Why. 기본적이죠. Why를 써서 이유 묻는다는 거. 뭐 초등학생도 아는 거고요. 뭐 여러분 초등학교 때 뭐 Why라고 물으면 뭐 Because라고 대답할 수 있다. 물론 Why don't you에 대해서는 뭐 Because라고 대답하지 않죠. Why don't you는 뭐 제안하거나 뭐 충고하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는 because라고 하지 않지만 나머지 애들은 뭐 why do you say that? 왜 그런 얘기하는 거니? 어떠셨어? 뭐 여기에 뭐 대생략된 거 다 아실 거고요. I think that my sister will study 하루 종일 공부할 것이라고 생각해. 왜 그런 소리 하는 거니? Why do you say that? 됐습니까? 그럼 why do you say that?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게 왜 그런 건데? Why is th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요 표현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3이니까 배우는 거겠죠? 여러분들 뭐를 배웠습니까? make a do를 배웠죠. make a do. 그렇죠?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그러면 얘를 영어스럽게 그대로 해석하면 what makes 누가 뭐 하니? 무엇이 만드니? 누구를 뭐 하도록? 너를 그런 말 하도록.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도록 시키는 거냐? 라는 뜻인데 풀어서 얘기하면 너 왜 그런 말 하는 거니? 이런 얘기입니다. What makes you say that? What makes you say t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우리 대화 파트라든지 뭐 영어 다른 부분 다 마찬가지고요. What makes you say that이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무엇이 너로 하여금 say that 하도록 시키니? 라는 뜻이고 그게 너는 왜 그런 소리 하는 거니? 라는 뜻이라는 걸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What makes you say that? 그냥 툭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뭐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뭐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지? 띵크 들어가는 거 뭐였어? 띵크 들어가는 거 그쵸? 너 내가 무엇을 해야 됐다고 생각하니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그쵸?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이런 통째로 외워야 되는 거 있잖아. 그치? 그쵸?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외웠지? 그렇죠. 그리고 외우듯이
누가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런 말 하도록 만드니? What makes you say that? 누가 What makes you say that? 새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새롭게 나온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What makes you say that? 그 외에도 Why do you think so? 왜 그렇게 뭐 왜 그렇게 말을 하니 해도 되겠지만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니 해도 되겠죠. Why do you think so? 왜 그렇게 생각하니? 마찬가지 Why do you think so? 하고 똑같은 게 What makes you think so? 되겠죠.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할 think so 하도록 만드는 거니? 이렇게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유를 좀 말해줄 수 있겠니? 이것도 되겠죠. Can you tell me the reason? 하든지 Can you tell me why?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좀 이따 배틀 붙을 거리 생겼죠? 됐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는 표현들 Why is that? Why do you say that? What makes you say that?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it is because 또는 뭐 because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나 또는 because of으로 대답하거나 뭐 because를 생략한 채, 여기 지금 대답 같은 경우 여기 because 생략했죠. She has a test tomorrow라고 그냥 누가 뭐 한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뭐 얘기하겠죠. 그렇죠? 좀 이따 여기다가 내가 뭐를 얘기하면 여러분 대답해 주면 되겠죠. because하고 because of 나왔으니까. 오케이. 근데 뭐 because she has test tomorrow, because of her test tomorrow 이런 것도 있다. 그럼 because에 대해서 내가 뭐 물어보겠어? 그런 거 이제 안 물어보면 됐지. 당연히 뭐 접속하겠지 뭐. 그래서 좀 바꿔줄 수 있는 건 뭐? 알잖아. 센스하고 또 뭐? 저 센스나 또는 as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because of도 있잖아. 어. Because of 바꿔줄 수 있는 게 뭐였어? 어? Ought to do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do ought to do 그렇죠. Owing to죠. Owing to you 니 때문에 또 어? 그렇죠. Due to you 니 때문에 이제 하나 남았다. 네. On account of you. Because of you, owing to you, due to you, on account of you. 전부 다 너 때문에 라는 뜻이고 얘들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그냥 뭐 it이나 뭐 him이나 her나 이런 것들 명사로 them이나 이런 것들 명사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주어 동사가 와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뭐 쓸데없이 뭐 문제 내기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어제 거기 안 갔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뭐 I didn't go there 해놓고 이 뒤에다가 말도 안 되게 because of it rained 해놓고 뭐 맞냐 틀렸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그렇죠? I didn't go there because of it rained. 난 거기 안 갔었다 무슨 얘기 하고 싶었냐면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고 싶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고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히태야, because of it rained는 틀렸잖아, 그치? 그쵸? 왜 틀렸어요? because of it rained는 왜 틀렸어요? because of 뒤에는요, 완전한 문장이 안 돼. 그쵸, 그냥 무엇 때문에 because of 뒤에 누가 뭐 한다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because of rained. because of rained. because of 뒤에 뭐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고 했더라? Because of 뒤에는 what에 대한 대답인 것 같아. 다시 말하면 문법에는 명사가 와야 된다고. 오, 뭐가 전치사라며. 전치사 뒤에 막 rained 같은 동사의 과거형이 막구나.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 of를 빼면 되겠죠. Because it rained. 어, 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Because of the rain 하면 될 거 아니야. Because of the rain. Rain이 비라는 명사일 수도 있잖아. 비 때문에 because of the rain. 됐습니까? 예, 그래서 쓸데없이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절대 속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봤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나중에 배틀 붙일 때 하나씩 얘기해 주시고요.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도록 만드니가 뭐였더라? 아니, 무엇 그 말? What makes you say so? Say that.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런 생각하게 하고 말고 What makes you think so? 이런 것들 새롭게 나온 거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뭐 what을 써서도 여기서 why를 쓰는 건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why를 써서 뭐
이유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알 거고요. 어, what을 써서도 물어볼 수 있겠구나. What makes you say so? What makes you think so? 같은 것도 이렇게 do에도 can you tell me the reason? Can you tell me why? 같은 것도 쓸 수 있다. 그 다음 궁금함을 표현한대요. 여기는 대화 파트긴 하지만 문법도 들어있죠. 그쵸? 뭐 A가 얘기한다. I'm curious about Mr. Potter. Potter 씨에 대해서 궁금해. 여기에 요거를 요 부분 있죠? 요거 빼내고 여기 뭐 넣을 수 있는지 좀 더 얘기해도 되겠죠? I'm curious about Mr. Potter. Hey, what do you want to know about him? 뭐 알고 싶은 게 있나요? What do you want to know about him? I'm curious about 뭐 했으니까 What do you know about 뭐, What do you want to know about 누구 뭐 무엇 이렇게 얘기하네요. I wonder if he's a PE teacher 이거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 이거네. 그렇죠. 궁금한 표현 궁금함을 표현할 때 쓰는 여기 대표 표현으로는 수거 뭘 사용해서 be curious about을 사용해서 무엇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도 궁금함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표현 뭐가 궁금해 이런 얘기할 때 I wonder if he is a PE teacher. 그래서 여기나 돌린 것 같은데 이거 두 문장으로 나누면 I wonder 더하기 그렇죠. Is he a PE teacher?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이 부분을 보고는 지금은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은 간접 의문문인데 뭐 없는? 그렇죠. 의문사 없는 간접 의문이고 if 대신 뭘 쓸 수 있다? 그렇죠. WHETHER, weather. 그 다음 뒤에 or not을 쓸 수가 있다. 그가 PE teacher인지 아닌지가 궁금해. 오케이. 그래서 밑에 I'm curious about 뒤에 뭐 쓸데없이 써놨는데 I'm curious about 뒤에 안만 길어봤자 is로 그만이네.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오면 되겠다. I'm curious about it. I'm curious about him. 그럼 뭐 명사 절이 와도 된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I'm curious about that 주어 동사도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im. 아 좀 아까 질문 들어가야지. I'm curious. 그래서 be curious 빼내고 여기다 뭐 넣어도 되지? 그래서 I wonder about 해도 되겠죠. I wonder about Mr. Potter. 아. 어, 그 다음 여기에 참 B가 하는 대답 B가 하는 대답 그래서 I'm curious about Mr. 이게 이래? I'm curious about Mr. Potter. What do you want to know about him? I wonder if he is a PE teacher. 그런데 B가 Mr. Potter 씨에 대해서 잘 몰라. 그렇죠? 잘 모른다면 난 잘 모르겠어 라는 표현 뭐가 가능하다? 아니, I don't know well about him. 어 그것도 있고 또 저 별로 안 궁금하죠. 생각해보기도 싫고 그렇죠. 난 잘 모르겠어 라는 표현 또 뭐가 가능하다? 졸리죠. 아까 내가 방금 가진 것들 써보면 되겠죠. 난 확실히는 모르겠어. 그렇죠. I'm not certain 하면 되겠죠. 난 확실하게는 모르겠다. I'm not certain 하면 되겠죠. 난 잘 모르겠어. 오케이. 봄이 슬슬 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궁금함을 표현할 때 I'm curious about 했고 I want to know if 누가 뭐뭐인지 아니 누가 뭐뭐 한다를 넣어서 누가 뭐뭐 하는지 아닌지 나는 알고 싶다. I want to know. 난 알고 싶다 라는 말은 나는 뭐한다? 궁금해한다 라는 거 똑같죠. I wonder, want to know.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want to know가 wonder에 뭐다? 명령풀이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궁금해하는 건 알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래서 I wonder if my new teacher likes basketball or not.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I want to know whether if there's whether she is the best in issue or not. 잘하는지 아닌지 궁금해.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What do you want to know about him 대신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인가. What are you curious about? What do you want to know? What do you wonder? 하면 되겠죠. Want to know가 뭐의 영역풀이라고 했으니까 wonder, 그러니까 what do you wonder about him? 그렇죠? What do you wonder about him? What do you want to know about him? What are you curious about him? Curious는 동사가 뭐니까? 형용사니까 당연히 여기는 be로 써야지. 다음 대화 중 어색한 무슨 what do you curious about 하는데 뭐가 틀린지 모르고 냉하게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what do you curious가 아니고 what are you curious로 what are you wonder가 아니고 what do you wonder야. 당연한 얘기를 이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화 파트에 나올 것들 미리 봤고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뭐 했더라? 뭐묻기였더라? 첫 번째는 Why is that? Why is that? 뭐묻기? 이유묻기죠. 그러니까 A에서는 1A에서 이유묻기가 먼저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워먼이 뭐래요? I think 지범 loves animals. 그랬더니 맨이 뭐래요? Why do you say that? 그렇죠. Why do you say that? Why do you say that? 그랬더니 워먼이 뭐래요? 그렇죠. He has many pets. 라고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맨이 뭐래요? I don't think Amy will like kimchi. 그랬더니 왜 그런 건데? Why is that? Why is that? 그랬더니 맨이 뭐래요? She said that she doesn't like spicy food.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내용 파악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짧지만 워먼의 이름이나 맨의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아, 저 지호. 그렇죠. 남자가. 누가 남자가 지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야, 너, 난 지호가 동물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집에 애완동물 많더라. 그래서 동작이 이제 지호 있다 없다? 없어요. 없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지호는 수학 시간을 받을 수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대화 주제는 지호이고요. 그 다음에 지호가 어떻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동물을 좋아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자가 어? 난 잘 몰라. 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와, 왜 그런 얘기하는 건데? 그랬더니 집에 가봤더니 애완동물이 많은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내용 봐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 오케이. 맨이나 워먼의 이름이 나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첫 번째 대화에 제3자가 누구였다면? 지호였다면 두 번째 대화에 나오는 뭐? 그렇죠. 제3자는 제3의 인물은 에이미고요. 에이미가 김치를 좋아한대요? 안 좋아한대요? 안 좋아할 것 같대요? 안 좋아할 것 같대죠? 그렇죠? 아, 좋아할 것 같대요? Amy will like it. Amy는 좋아할 거야, 그러는데? 나도 띵크잖아, 그치? 네. 됐습니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 좋아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좋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를 않아. 아이고, 힘들어라.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니? 근데 이거 이 부분 좀 이따 붙이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준비됐죠? 왜 그렇게 생각하니?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런 말 하도록 만드니? 뭐 나한테 이유를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뭐 이런 거 하나씩 얘기하면 되잖아, 그치? 네. 그치, 지우? 네, 잘하면 잘하는데.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뭐다? 그녀가 언제 말했대요? 그렇죠. 그녀가 언제 뭐 한다고? 현재 안 좋아한다고. 그렇습니다. 어, 여기는 왜 과거에 말하고 얘는 왜, 왜 시제 일치가 안 되는지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시는 누군지도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런 얘기들 하겠죠, 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 why do you say that? 대신 쓸 수 있는 거. 우리 사람들 순서대로. 아예 보면 안 되겠다. 어. Why do you say that? Why make는 들 수가 없어, 맞나? 무엇이 시키니 해서 누구를? 누구를? 뭐 하도록? Say that. What makes you say th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유를 좀 말해줄 수 있겠니? 대비진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Why? 어. 그 말 하시죠. 어. Why? 어. Why makes you? Why가 시킬 수가 있지, 왜가 시킬 수가 있지. What makes? 여러분 지금 많이 하는 실수 다 나왔어. Why makes는 없어. What makes야. What makes you think so. What makes you 뭐 say so, say that, think.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어 밑에서 한마디 하려고. 어, 해봐. 네. Why is that? Why is that? 아 좋다. 깔끔하네. 그러니까 왜 그런 거니?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뭐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뭐가 있는지 내가 몇 과야? 그렇죠. 잔인하고 계절이 그래요. 그렇죠. 중간고사 봄에 또 날씨도 안 좋고 황사도 불고 잠도 오고. 네? 겁주지 마.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지호에 대한 의견을 얘기했죠? I think 지호 loves animals. 대신 쓸 수 있는 게 뭘까? 지호. I think animals have a love.
아우 수동태. 와우. I think. 근데 왜 has가 왜 들어가? I think animals are loved by Jiho. 오, 그것도 좋네. 어. Baby, Jiho, animals. 오, very good. 그렇죠. 와우, 좋네.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 의견으로는 지호는 동물을 좋아한다. 이거 되겠죠? 내 의견으로는 네, 어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무엇이잖아. In my opinion, 지호 loves animals 해야 되겠죠? 그렇죠? In my opinion, 지호 loves animals 됐습니까? 의견 말할 때 I think that 주어 동사 해야 되고 In my opinion, 누가 뭐 해야 된다 다 알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의견 말하기 됐습니까? My opinion 뭐 다 쓸 줄 아시죠? In my opinion, you love animals. 내 의견으로는 이외에도 뭐 in my view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내 관점으로는 in my view, in my opinion 의견 말하기 잠깐 살펴보았고요. 오케이 아까 했던 그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유 묻기 뭐 why is that 그다음에 What do you say that, say that, say 뭐 so 그 다음에 what이다 이번에 What makes you say that, think that Why do you say so, think so What이다 what makes you say so, think so Can you tell me the reason 또는 why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 has many pets입니다. 그래서 He 앞에 좀 why라고 물었으니까 여기 뭘로 되겠다? Because he has many pets. He는 누구 대신 왔더라? 지호. 오케이 그 다음 I don't think Amy will like kimchi. I don't think 그 다음에 pets은 뭔지 얘기 안 했습니다. 겁맞는데 생각했고요. 왜 그런 건데 이유를 물었네요. She said. 그래서 She는 누구 대신 왔더라? Amy 대신 왔고 그 다음에 여기 생략할 수 있는 말은 당연히 대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맛을 표현하는 어휘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짭짤한? 가운데요. 아, 내가 얘기하는 거 짭짤한? 짭짤한? 솔트는 소금 아닌가요? 그렇죠. 솔티. 그 다음에 또 달콤한은 다 알고 스위티? 스위트. 이건 뭐지? 이건 스웨트, 땀이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빠진 맛이 뭐가 있어 이제? 그렇죠. 신맛이 뭐예요? 그렇죠. sour. 다 알고 있죠. 그렇죠. sour. 맞아. sour.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스파이시 있었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우리는 다 뭐 중사명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다 알고 있으니까 안 쓰고 있겠죠. 그러니까 짭짤한 salty 읽었어요. 그다음에 sweet sour. 그러니까 별로 생각 다 알고 있으면 안 좋은데 자기가 보고 모르겠다 싶으면 내가 중3인데 그렇죠 The food is salty 이걸 뭐 얘기를 못 하겠다 그렇죠 내가 엄마 아빠랑 같이 해외여행 갔는데 그렇죠 맞습니까? The grapes are too sour 이런 얘기를 못 하겠다 그러면 좀 쪽팔리니까 그런 부분 알아둬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부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긴 대화 이번에 또 이유를 묻고 답하는 게 많이 기네요. 됐습니까? girl과 man이 둘의 관계를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girl의 이름이 뭐고, man의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제3자의 이름이 뭔지 이런 것도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girl이 둘의 관계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girl 보고는 옆에다가 daughter and dad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관계를 부녀 관계라 그러죠. 뭐 딸내미가 아빠한테 뭐래요? Dad, my friend Mei-ling told me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today. 그랬더니 아빠가 Oh, what was it, Jimin? 그랬더니 She told me that people in China think 그렇죠. 8 정도는 다 쓸 줄 알죠. 8 is a lucky 어떤 lucky number. 네. 그래서 여기 제3의 인물 나왔습니다. 제3의 인물은 메이링이고 그 다음에 이 걸과는 프렌드, 친구 사이라는 사실들 어떤 글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글 속에서 어떤 인포메이션이 들어나오고 있다라는 것들 어떤 정보가 막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아직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걸의 이름이 나오니까 여기다 이렇게 지민이다 써두면 시험 문제 풀 때 좋겠죠. 됐습니까? 네, 아빠 이름 안 나올 것 같고요. 오케이, 어쨌든 she told me that people in China think 8 is a lucky number. 그래서 아빠가 다시 묻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방금 배웠던 뭐 묻기?
이유 묻기죠. 팩트를 했던 그거죠. Why is that? 왜 그런 건데? 그랬더니 지민이가 얘기합니다. 지민이가 뭐래요? Because it sounds like the Chinese word for fortune. 비유, fortune. Because it sounds like the Chinese word for fortune. 오케이. 그랬더니 아빠가 뭐 거기에 대해서 That's really interesting. 뭐 흥미롭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지민이가 뭐래요? And when she told me that red is a happy color in China, I was really glad. 그래서 why로 시작했으니까 Why do you say that? 하면 되겠네요. Why do you say that? What?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유를 물어봤더니 아빠, 뭐 지민이가 뭐래요? I bought a hairpin for her birthday. I'm going to give it to her this weekend. 안 되겠죠? Hairpin. Okay, I bought a red hairpin for her birthday. I'm going to give it to her this weekend. 그랬더니 아빠가 뭐래요? 그렇죠. 앞에 나왔던 거 나오네요. I'm sure she'll like it a lot. 자, 내용 파악 잠깐 뭐 다 하면서 아시겠지만 이거 파악해보시죠. 둘의 관계는 부녀 관계였고요. 여자의 이름은 지민이었고 아빠 이름은 안 나오고 대화 주제는 메이링인데 메이링이 어디 출신이라서? 중국 출신이라서 중국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나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 뭔가 흥미로운 사실을 나한테 얘기해주면서 뭘 무슨 얘기를 해줬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뭐 한대요? 생각하죠. 뭐가 어떻다고? 팔이 행운의 숫자라고. 그가 오늘 뭐 자, 걔들은 뭐 팔, 뭐 자동차 번호판에 팔자 넣으려고 막 돈 막 쓰고 있어. 전화번호에 팔자 넣으려고 막 돈 막 쓰고 내 번호에 내 전화번호에 팔 많은데. 그래서 왜 팔이 뭐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하는지 아빠가 물어봤더니 왜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렇죠. 중국 사람 그것이 모처럼 성장하기 때문에 행운. 그렇죠. 행운을 하니까 복 복자가 있죠. 복자. 그러니까 복하고 팔하고 발음이 어떻더라? 비슷하더라 아닙니까? 나 복복자 알잖아. 그렇죠. 복복자하고 팔이라는 단어 이얼산스 있잖아요. 하고 소리가 중국발 우리 말로는 팔이고 복이지만 중국어 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팔이고 팔팔팔 그런 복복복 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좋아한대요. 그래서 재밌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색깔에 대한 얘기죠. 빨간 색깔이 뭐 어떤 해피 컬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뭐 메이링이 나한테 빨간 색깔은 정말 행복을 주는 행운의 색깔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내 기분이, 디민이 기분이 어떨까? 기뻤대죠. 그렇죠. 왜 그걸 뭐 빨간색이 뭐 정말 해피 컬러라는데 네가 왜 기분 좋니 그랬더니 내가 뭐 했기 때문입니까? 레드 헤어핀을 샀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또 이번 주말에 분포래요. 주말에 그래서 그녀가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들은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Okay. Then my friend made it for the other two. 여기서는 어순을 중요한 여기에는 어순이 중요한 게 있고 어순 단어를 넣는 순서가 중요한 게 지훈아 어느 부분이지? 네? 어느 부분이 어순이 중요하지? 여기가 그렇죠.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이 부분의 어순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대화에 뭐 희생한 사람들 이름 파악했고요. 제3자는 누군지 다 파악 아까 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어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열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뭐 이거 알죠? Something, nothing, someone 전부 다 무슨 word야 애들 붙여진 거죠. some과 thing, no와 thing, some과 one 이런 애들은 형용사들이 뒤로 가야 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난 좋은 것을 원한다 할 때는 뭐라 그러지만 I want something good thing 하지만 나는 뭔가 좋은 것을 원한다 할 때는 뭐라 그런다 I want something good 이라고 해야 된다.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도 신기한 게 없어서 무지하게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에 어순 주의할 수 있는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있습니까? 이걸 막 뒤집박죽 해놓고 배열해라 이런 문제 대비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something really interesting이죠. really something interesting도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really interesting something도 아니고요.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어순 주의하시라고 했고요.
다음에 what was it, Jimmy? 했습니다. 그렇다면 it은 뭐 대신 왔나요? 그렇죠.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대신 왔는데, 그래서 앞에 나왔던 걸 다시 갖고 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겠어? it은 당연히 이거 대신 한 거야. 잘 읽었다. The interesting that Mating told you 했죠. What was the interesting thing that Mating told you? 그쵸? Mating이 너한테 말했던 그 흥미로운 사실이 뭐였는데 말이죠. What was it? What was the interesting thing that Mating told you? 인터레스팅 띵 댓 메링 톨드 유. 메링이 너한테 얘기해줬던 그 흥미로운 사실이 뭐였는데? 오케이. 그때 이 댓은 뭐라 그러지? 돈 맞는 대시죠, 그쵸?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그것은 그것인데 어떤 거? 메링이 너한테 말했던 것. 됐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해서 she told me 여기서 궁금한 건 일단 she가 누구 대신 왔는지, me는 누구 대신 왔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략될 수 있는 말과 생략된 말과 그 다음에 생략될 수 있는 말, 여기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를 없앨 수도 있고 지금 있는데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쵸? 생각하고 있죠, 그쵸? 좀 더 질문할 거니까 내가 이거 왜 미리 만들어 놓습니까? 럭키 바꿔 쓸수 있는 말, 그래서 그 다음에 people in China는 어떻게 바꿔 써도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e는 누구 대신 왔어? me는 누구야? 지민. 지민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생략된 건 뭐지? 여기 없어져. 어디에 뭐? 그렇죠. 여기 that 생략됐고 생략될 수 있는 건 이 대신으로 전부 것 만드는 that 그리고 그 다음에 tell의 목적어, think의 목적어. 생략할 수 있고, 생략할 수 있어서 생략했고. Lucky 같은 말이 뭐죠? Fortune? Fortune? Fortuner? Lucky 품사가 뭔데? 무슨 시인데? 어떤 시잖아? 그쵸? 엄마야? 잘못 읽는 건데? Lucky는 Fortunate라고 하죠. Fortunate. 가 행운의 Fortunate. She told me that people in China think it is a fortunate number. 그랬죠. 행운의 lucky fortunate. 그다음에 people in China가 뭔 뜻이에요? 일단 people in China의 뜻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죠. 중국 사람들이죠. 그럼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지? Chinese. The Chinese. 더 플러스 국가 형용사는 뭐 Chinese people 하고 갔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She told me that the Chinese think it is a lucky number.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에서 Why is that? That은 뭐 되셨어요? Why is that people in China think it is a lucky number? 여기까지 얘가 잡아왔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8이 행운의 숫자라고 왜 생각하는 거니?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because it sounds like it sounds like the Chinese word for fortune. 이시 뭐 대신 왔니? 난 fortune 같은 말 뭐냐? 그 다음에 word 같은 말 뭐냐? 그러니까 여기 Chinese word 같은 word의 뜻이 뭐예요? 단어, 글자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슨 뭐 대신 왔습니까? 좀 얘기해. 그래서 Chinese word 아니고 뭐 대신 왔어요? 네. A 대신 왔죠. 됐습니까? 좀 얘기할 때 좀 생각 좀 하고 있으면 안 될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fortune 뜻이 뭐예요? fortune 행운. 이거는 명사죠. 그럼 행운이라는 뜻의 두 가지 단어는 뭐예요? 그렇죠. luck이죠. luck. 됐습니까? 그 다음에 word 단어 문자라는 뜻의 또 다른 단어를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으면 캐피털은 대문자 아닌가 혹시?
단어 문자 힌트는 L로 시작하는 거 랭귀지는 언어고 전체를 얘기하는 거 어? 뭐라고? 그렇죠 letter가 있죠 letter 네. 자꾸 이상한 거 있는데 letter 이거 사인이죠 letter letter가 편지 말고 문자라는 뜻도 있죠? 또 뭐가 있나요? 힌트는 CH로 시작하죠 어? 챈트? 캐릭터? 몰랐어요? 캐릭터 다양한 뜻이 있죠 등장인물, 성격, 문자 Chinese character, Chinese letter, Chinese word 그러니까 지금 방금 뭐 문자, 글자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어휘들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Because A sounds like the Chinese letter for luck. 그가 오케이 그다음 계속했어. That's really interesting. 이런 문장 있죠? That's really interesting. 해서 that을 I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가 그래서 that을 I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죠? 이게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 말을 듣고 상대방이 한 말 이 대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들어왔어 어?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8을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한다는 점이 정말 흥미를 아예 지금 내가 I로 바꾼다면? I로 바꾼다면? 아이로 바꾼다면? 아이로 바꾼다면? 그렇죠. In depth 하겠죠. I'm really interested. 자, 내가 이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무슨 형용사? ing형 형용사하고 ed형 형용사. ing형 형용사는 어떤 기분이 들게 만드는 이고 ed형은 뭐야? 어떤 기분을 느끼는 이죠? I am really interested. 난 정말 네가 한 말에 흥미를 느낀다. 이 표현은 똑같이 되면 되니까 대신에 이것은 that은 어떤 이 말 자체가 흥미를 느끼도록 만듭니까? 이 말 자체가 흥미를 느낍니까? 느껴요. 아 느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 말을 듣고 내가 흥미를 느끼도록 이 말이 나를 흥미를 느끼도록 만들었으니까 ing형 형사가 쓰인 거고 여기에다가 똑같이 I를 쓰면 I am really interested가 된다고. 어? 이거는 왜 합니까 내가? 시험 문제에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대화 쭉, 이 대화를 쭉 보여줘 쭉 보여주고 그냥 여기다가 간단하게 보내기 대신 I am으로 바꿔놔 어, 그래갖고 밑줄 몇 번 줄줄 꺼놓고 다음 대화에서 어색한 것을 그럼 I am really interesting 맞는 말이냐 이 말이야 I am으로 바꿔서 I'm really interested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지금 방금 설명한 건 뭐? 뭐와 뭐의 차이점? ing형 형용사와 ed형 형용사의 차이점 나는 흥미를 느끼는구나 네가 한 말이 재밌다 네가 한 말 듣고 내가 재밌다 할 때는 I am really interested 네가 한 말이 나를 흥미를 느끼도록 만드는구나 That's really interesting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 And when she told me that red is a happy color in China I was really glad 오케이. 그래서 접속사가 사용됐죠 여기에 그렇죠? And when she told me that red is a happy color in China, I was really glad. 접속사만 한번 표시해볼까요? 누가 접속사입니까? 그렇죠. When 또 and가 있네. 그렇죠. 얘들이 접속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에 대한 얘기를 하겠단 말이에요. 문법 중에서 어느 파트? 접속사가 사용되면 주어 동사가 여러 개 나올 수 있고 주어 동사가 여러 개 나오니까 당연히 뭐? CJ의 일치, 그니까, 접속사가 사용되면 주어동사가 여러 번 나오니까, 지금, 이거를 확 줄여서 얘기하면, 접속사 있는 문장에서 뭘 주의하자? CJ의 일치를 주의하자. 그럼 동사 여기 told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is가 있고, 여기에 was가 이렇게 있죠. 그쵸? 그녀가 말했던 게 언제야? 과거죠. 그녀가 과거에 나한테 빨간색이 해피컬러 중국에서 그렇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언제 기뻤단 얘기야? 그래서 얘게 말했을 때 기뻤으니까 얘들 둘은 다 당연히 뭐가 돼야 돼? 과거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왜 현재냐 말이지. 왜 현재야?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 빨간색이 중국에서 해피 컬러라는 것은 뭐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진짜 치사하게 어떻게 해놔?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거니까. 됐습니까? 그녀가 과거에 나한테 말했을 때 나는 과거에 기뻐 쓰고, 과거에는 당연해. 근데 이건 왜 현재냐 이거야. 왜 현재가 되어야 하냐. 빨간색이 중국에서 해피 컬러라는 건 뭐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제 일치와 관계없이 팩트를 얘기하는 현재 시제를 써야 되겠다. 됐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질문, she는 누구 대신 왔고? 메이링이고, 여기 있는 기뻤던 사람은 누구였다? 진이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 do you say that? 패트로 하면 되겠네. 그렇죠? why do you say that? 아, 무슨 수가? why is that? 좋고, why is that? 선전 해보겠다. can you? What makes what makes you say? 지금 이제 이 수업 시간에 다 외우 친구들도 있는데. 아 쌤이. What makes you say that? What makes you say that? Can you tell me the reason? Can you tell me why? 됐습니까? 이 수업 시간에 다 외웠으면 상관없어. 근데 못 외웠으면 제발 집에 가서 복습 좀 하라고. 알겠습니까? 다 외웠죠 이제. 그래서 what makes you say that? What makes you think so? Why is that? 그렇습니까? Why do you think so? Why do you say so? Say that? 뭐 이런 것도 있죠. Can you tell me the reason? 오케이. 그 다음에 I'm gonna write happy for her birthday. I'm going to give it to her this weekend.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서 친구의 생일은 언제인지 궁금하대요. 그 다음에 give it to her. 옷을 준비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t이 들어있는데 it은 그러면 묻고 답하기를 통해서 문장에 들어있는 정보 정리해 보겠습니다. 친구 생일은 언제요? 이번 주에요. 이번 주말. 이번 주말. 됐습니까? This week day가 아니고 weekend입니다. 이번 주말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때쯤일 수 있겠고요. 그러면 give it to her. 옷은 왜 주의해야 돼? 그 주말이 끼워야 돼요. 오케이. 자 이거는 몇 형식 문장이다. 일단 얘기를 풀어가면 이거는 지금 현재는 당연히 삼형식이겠죠. 됐습니까? 그것을 주어라 누구에게? 그녀에게. 동사의 목적어가 몇 개니까? 한 개죠. 나머지 하나는 뭐의 목적어 됐어? 전치사의 목적어 된 이런 형태를 보고 삼형식이라고 얘기하고, 삼형식인 경우에 give 같은 경우에 무슨 동사기 때문에? 수요 동사기 때문에 원래는 그러니까 얘기하면 얘는 아니지만 give A, B 하면 A에게 B를 주다고 얘는 당연히 어떻게 바꿀 수도 있는데 give B to A라는 얘는 사형식, 얘는 삼형식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무조건 이게 되는 게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목적어라 그러죠? 얘를 보고 직목. 그렇죠. 직목이라 그러죠. 직접 목적어가 일반적인 명사 예를 들어서 뭐 the present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3, 4형식이 다 된단 말이야. give her the present도 되고 give the present to her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직접 목적어를 뭐로 바꿨을 때? 대명사로 바꿨을 때는 몇 형식으로 밖에 안 된다? 3형식으로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옛날에 노래 들었잖아. 내가 무슨 노래 틀어줬어? 그렇죠. Give it to me. 알겠습니까? Give me it이 아니란 말이죠. 그 노래 제목이 Give it to me인 이유는 Give me it이라는 어순이 안 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더라? 오케이. 앞에 나왔던 거 다시 얘기하는데? 앞에 얘기하는 걸 다시 얘기하는데 이걸 씁니까? The red hairpin 대신 왔죠. I'm going to give her the red hairpin this weekend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는 이제 다 아니깐요.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샀다? 과거에 샀다? 뭘 샀다? 레드 헤어핀 샀다? 왜 샀다? 생일 때문에. 그니까? 이래 앞두고 싶으면 Y로 날려보내면 되고요. 그니까? 아니면 얘만 궁금하다. 얘만 앞으로 보내면 뭐야? 이게 웬입니까? 한번 빌어봤자 이 그러면 What did you buy a red pin for? 하면 되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언제 줄 예정이다? 미래에 줄 예정이다. 무엇을? 더 red hair pin을 누구한테? 메이딩한테. 언제? 이번 주말에. 그렇습니까? 그럼 이번 주말에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are you going to give it to her? 하면 되겠죠. 언제 줄 거니? This weekend에.
됐습니다. 뭐 줄 거니? What are you going to give her? 하면 되겠죠. What are you going to give her? 뭐 줄 건데? The red hairpin 줄 거다. 오케이. 그래서 I'm sure she will like it a lot. 생겼던 말은 뭐 당연히 I'm sure that I'm sure 대신 쓸 수 있는 거 C로 시작하는 그렇죠. I'm certain. 그렇습니까? I'm certain that she will like it a lot. 나는 확신한다. I'm sure that. I'm certain that. 그다음에 a lot하고 a lot of를 비교하겠대요. Okay. She will like it a lot. 일단 a lot에 여기서 그녀가 그것을 좋아할 것이다. 얘 뜻이 뭐야? 많이. 많은 좋아합니까? 많이 좋아합니까? 그렇죠. 그럼 무슨 시예요? 어찌시죠. A lot은 어찌시로서 많이 부사란 얘기입니다. 부사로서 많이란 뜻이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She will like it. 어찌. 그렇죠. much로 바꿔 쓸 수 있죠. Thank you very much 할 때 much가 많이란 뜻이고 매우 많이 부사입니다. much는 부사로서는 어찌, 형용사로서는 어떤, 많은이란 모든 뜻을 다 갖고 있죠. A lot of는 뜻이 뭐다? 많은이란 뜻으로서 형용사죠. 뒤에 뭐를 가지는? 명사를 가지는 a lot of money와 같이 셀 수 없는 명사가 양이 많다라고 얘기할 때 쓰이고 a lot of books 셀 수 있는 명사의 개수가 많다라고 쓰일 수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 부분 두 번째는 뭐 했더라? 뭐 묻고 답하기였더라? 두 번째는? 뭐 묻고 답하기였더라? 궁금한 거 묻는 거죠? 됐습니까? 궁금한 거 묻고 답하는 짧은 대화 해보겠습니다. 원문이 얘기합니다. 뭐래요? I'm really curious. 아, 여기에 M이 있는데? I'm really curious about outer space. 오케이, 등장인물과 정보. 어떤 여자애가, 남자가 궁금한 게 아닙니다. 여자애가 outer space가 really curious about 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맨이 뭐래요? What do you want to know about it? 이에 대한 얘기 해주면 되겠죠. What do you want to know about it? 그랬더니 워머니 뭐래요? I want to know if there are other living things out there. 하면 되겠죠. I want to know if there are other living things out there. 오케이. Want to know에 대한 얘기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if에 대한 얘기는 다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문장 분리하라 라는 얘기도 하겠죠. 오케이. 이어집니다. 아, 안 이어지네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녹화 내용. 오케이. 그래서 남자가 궁금하다, 여자가 궁금하다? 여자가 궁금한데 뭐가 궁금하다? Outer space. 우주에 대해서 궁금하대요. 그래서 many. 뭐 알고 싶냐? 뭐 알고 싶냐고 뭐라고 물었어요? What do you want to know about it? 라고 했더니 뭐가 궁금하대요? 뭐가 궁금하대요? 그렇죠. 다른 생명체가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궁금한 것들 쭉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궁금한 거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 뭐? 뭐? 왜 이래? 오케이. 그 다음에 outer의 반대말이 뭐냐? 그 다음에 spac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pace의 뜻을 좀 얘기를 좀 왜 이래? 해주십사. 이런 것들 물어볼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 do you want to know about it? 이게 뭐 대신 왔냐? 궁금하세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바꿔줄 수 있는 것도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I want to know if there are other living things out there. 이 부분, 이 문장을 다르게 표현할 땐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 다음에 living, 이거 ing형이니까 공명사냐 현재분사냐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alive란 단어가 있는데 alive하고 living을 좀 비교하면 되겠죠. alive가 뭔 뜻인지 다 알죠? 됐습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함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면 되겠다? I am이니까 비동사 있으니까 I am curious about. 그 다음에 I want to know if 또는 whether 주어 동사하면 되겠죠. 누가 뭐뭐 하는지 아닌지 알고 싶다. I want to know if 또는 whether 누가 뭐 한다. 그 다음에 나는 궁금하다. W 시작하는 뭐? I wonder if, I wonder whether 이거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outer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뭡니까? inner죠. 그렇습니까? 외부에 있는 outer, 내부에 있는 inner. 그래서 속옷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inner wear 라고 그러죠. 그렇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outer, inner. 그 다음에 space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 space의 뜻은
우주 우주 또 뭐가 있나요? 공간 있고 진짜. Okay, 그 다음에 I want to know about what do you want to know about it? 이제 뭐 해봤다. What do you want to know about outer space? 대신 맞죠. What do you want to know about it? 대신 해줄 수 있는 거 여기에다 wonder를 넣으면 어떻게 해줘? 그렇죠. What do you wonder about it?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wonder about it? 여기다 curious를 넣으면 What are you curious about? What are you curious about? What 있는데 about 있을 뿐이지 않겠지. 그렇죠. What are you curious about? 하면 되겠죠. What are you curious about? What do you wonder about? What do you want to know? 됐습니까? curious 할 때는 are 쓰는 이유는 아까 설명했죠. curious가 형용사니까 what are you curious about? what do you want to know about it? what do you wonder about it? okay. so I want to know if there are 뭐 다른 표현 방법은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뭐 아까 얘기했던 것 중 하나. 됐습니까? 그래서 직접 물었을 때 뭐라고 했겠다? are there other living things out there? 라고 직접 물을 수 있게 관대되는 겁니까? 다음, living things 할 때 living은 지훈아,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동명사, 그쵸? 현재 분사입니까? 어, 자, 그러면, 어, 어떻게 생각해요? 동명사, 현재 분사. 현재 문서다. 또. 현재 문서다. 현재 문서다. 그래서 것들은 것들인데 어떤 것들? 살아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겠다? 현재 문서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alive는 뭐 뜻이야? alive. 그럼 여기다 alive things 해도 되겠네요. 왜 안 되는 거야? 아, 설명한 적 있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이거를 문법책에는 뭐라고 나오냐? 형용사 중에서 서술적으로만 쓰일 수 있는 게 있고 한정적으로만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되는 부분은 잘 볼 거고요. Alive는 앞에 뭘 붙여서만 쓰인다. be동사에서 I am alive, she is alive, is she alive? 이렇게밖에 못 쓰입니다. Alive fish 이런 건 안 돼요. 살아있는 물고기라고 하고 싶으면 alive fish가 아니고 뭐다? living fish란 말이야. 그래서 alive는 서술적으로만 쓰인다. 동사 만들 때에만 쓰이는 거다. 뒤에 오는 명사를 꾸밀 수 있는 녀석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녀석이 또 뭐가 있지? 힌트는 A로 시작하는 형용사들이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allowed. 그러니까 allowed 어떤 시끄러운, 소리가 큰,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뭐, 나중에 또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 문법에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중3 만에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그래도 쭉 정리해서 외워놔야 됩니다. 한정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 서술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의 형용사는 한정적이든 서술적이든 다 쓰일 수 있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 네. happy. 어, 알아? 설명해봐. 네, 가요. 형사 중에서 몇 개가 네 이름 써 있는 건가? 얼라이브하고 나는 몇 개 이동사가 바로 앞에 있어야지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기 같은 거 잠깐 안 된다고 듣기 하라. 듣기만 들으면 좋습니다. 듣기만 제 거예요. 네. 문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아, 고기가 안 좋은데 그치? 네, 문 좀 잠깐만. 아, 이걸 열지 말고. 어디야? 취향 보고 봤어. 형님, 예? 시험 기간 동안 더 안 해주세요. 듣기야,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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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 사야 돼. 듣기 모르는데 할 건데. 4월 16일이야. 야, 너무 이기던데. 알겠어.
아니? 공기청정. 4월 12일. 듣기. 듣기. 아. 그쵸. 시험 다가오고 내일 공부만 했고 이제 오케이, 워먼과 맨의 대화. 오케이, 그래서 워먼이 얘기합니다. 뭐래요? I'm doing a project on island. 이 on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면 되겠죠? I'm doing a project on island. 그랬더니 맨이 뭐래요? That's interesting. That's interesting. 재밌겠다. That's interesting. 그랬더니 워먼이 interesting 하대요? 안 하대요? 그렇죠. 지금 뭐 interesting 하다는데요? 우리가 yeah, but I wonder if there are books about on about 해볼까? About island 어디에 in the library.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워먼이 뭐를 하는 데 있어서 어 project on island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랬더니 뭐래요? Let's find together.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프로젝트 하는 사람은 누구야? 남자 여자 여자죠? 네. 저 프로젝트를 프로젝트인데 어떤 프로젝트야? 아일랜드.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재밌겠다 그랬고 남자의 의견은 그 프로젝트가 재밌겠다 그랬고 여자도 재밌대요 재미없대요? 재밌고 재밌죠. 재밌겠대요는 아니고 왜냐면 재미있겠죠. 자기가 하는 거니까 재밌다는데 근데 어떤 문제가 하나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찾기 어려운 모양이죠. 아일랜드에 대한 자료를 찾기 어려워서 그래서 in the library에 아일랜드에 대한 책이 있는지 아닌지 궁금하대요. 그래서 대화가 끝나고 나서 남자 여자가 할 일은 도서관으로 가서 그렇죠. Go to the library and find some books about island 하겠죠. 그렇습니까? 도서관에서 아일랜드에 대한 책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궁금한 것들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문장 I'm doing a project on island는 전치사를 비워 넣는다던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들어가겠니? 그렇습니까? 아일랜드에 대한 프로젝트 A project on island. 그렇습니까? 어떤 주제를 얘기할 때 쓰는 전치사가 뭐다? on.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국가명하고 국가형용사 다 알죠? 그쵸? 뭐 코리아, 코리안 분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 차이나, 차이니즈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죠. 마우스가 왜 안 움직여? 이거 다시 꽂아야 되나? 귀찮은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다 알죠? 코리아, 코리안, 차이나, 차이니즈, 재팬, 재팬이즈.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 잘못 쓰고 있습니다. 나라 이름은 스위스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스위틀랜드고요. 그 다음에 뭐 스위스 인, 스위스의가 뭐다? 스위스다. 우리가 스위스라는 나라를 스위스라고 부르는 콩글리시고 잘못 쓰이는 겁니다. 아무튼 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잉글랜드, 잉글리쉬, 아일랜드, 아이리시, 프랜스, 프렌치.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서로 바꿔서 생각하는 겁니다. Made in
Germany 해야 되겠죠. Made in Korea 하니까 Made in Germany. Made in Germany 아니야. Made by German. 그렇습니까? 독일인에 의해 만들어진 Made by German, Made in Germany. 이게 나라 이름이고 이게 형용사형. Spain, Spanish, America, American, Greece, Greek. 그다음에 Rome, Roman, 뭐 Philippine, Filipino, India, Indian. 뭐 Turkey, Turkish.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봤고요. 특히 뭐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거는 뭐 이런 것들 헷갈려 하니까 가끔 나오고요. 뭐 나중에는 또 뭐 이런 것도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보여드렸으니까 뭐 시험 문제 나오면 기억이 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ounds interesting. 어, 이건 아까 했던 거 I로 바꾸면 I am interested 하면 되겠죠. I'm interested. 난 흥미를 느낀다. 그것은 흥미를 느끼도록 그런 소리로 부르게 됩니다. I wonder if 어쩌고 궁금한 점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이거 다른 방법은 직접 물으면 뭐다? Are there books on island in the library? 하면 되겠다 그거죠. 반대로 보니까 있을까? 그 다음에 if의 의미를 구분하는 방법 이거는 전번에 그래서 뭐 주제에 주제에 써있는 거 다 치우고요. 아, 예문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문이 별로 없네. 자, I'm sorry if I disturbed you가 뭔 뜻이야? I'm sorry if I disturbed you. 네가, 아니, 내가 너한테 일단 잠깐만 disturb. 그렇지 않나? 호텔이나 이런데 혹시 뭐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예약 가다 호텔 문 손잡이에 이렇게 뭐 걸어놓는 품만 있는데 거기 보면 do not disturb라고 쓰이는 거. 문방. Do not disturb. 내지르다. 가다. 방해하지 마시오. Disturb. 방해하다. 이거? I'm sorry if I disturb you. 뭐 그래? 내가 니한테 방해했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if가 그걸 묻는 거죠. 이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의 if인지 만약이라는 뜻인지 그걸 궁금해보자 이겁니다. 만약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자 if를 해석하는데 첫 단추는 사실은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지하기 무슨 얘기 어떤 여러분 다 뭐 이런 문제 나온다고 했어. if가 들어있는 다섯 문장 그걸 주고 이게 뭐 조건문의 입증지, 만약이란 뜻의 입증지 아니면 인지 아닌지라는 것의 입증지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이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가 이제 그 문제를 풀려면 첫 번째 거기 다섯 문제는 해석이 돼야 돼. 이게 첫 단추야 일단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끊어 읽기를 해보는 거죠. 이게 만약에 첫 단추 잘 깼어. 어, 죄송합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방해했다면 죄송합니다가 될 거고요. 그럼 얘가 만약이란 뜻의 조건문의 if란 뜻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만약에 내가 만약에 잘못해갖고 이게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 뭔진 잘 모르겠는데 얘를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야? 한번 길어봤자 it으로 바꿨을 수 있다라고 착각했는데 I am sorry it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인지 아닌지라는 것의 무슨절이 아니라 명사절이 아니고 만약 내가 당신을 방해했다면 이라는 무슨절이다? 조건절이고 조건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문법은 이 속에 무엇을 사용하지 않는다? 비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을 그 위에 있는 문장 He doesn't know if she will laugh. He doesn't know. 그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모르죠. 뭘 모른대요? 그녀가 웃고 있는 문장. 그렇죠. 그녀가 웃을 것인지 안 웃을 것인지라 이것. 그러니까 얘는 he doesn't know it. 그는 모른다. 그것을 모른다. 조건절이에요. 명사절이에요. it으로 바꿨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만약이 아니고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 그리고 이 경우에는 whether로 바꿨을 수 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치기 태야? 그렇죠. 구분할 수 있으니까 막 졸리죠. 선생님 아는 것도 얘기한다 말이에요. 오케이. 실제 뭐 좀 이따가 이제 이과 하고 나서 시험 쳐볼 테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Let's look
아, 거기 let find 말고 let look around. around다. about. about이다. Let's look for them together. 거기 참 본문에는 여러분 let's find together인데 let's look together가 본문에 나오고 let's look together라는 생략된 말이 let's look for them together. 아니 let's look together. Let's look for them together. 그러면 them은 뭐지만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 되겠죠? them은 당연히 뭐지만 let's look for books on island. 맞습니까? 그다음 여러분 아까 about 했는데 이게 on입니다. on. about 해도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on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about 해도 이 경우에는 about 해도 상관없지만 on이라는 전치사를 가지고 뭐를 얘기할 수 있다? 이 책 어떤 책에 뭐를 표현할 수 있다? 주제를 표현할 수 있다. 아일랜드에 대한 책, Books on Island, Project on Island. 전치사 문제 빈칸 나오면 채워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채워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니까 Books on Island, Project on Islan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좀 방금 뭐 묻고 뭐 물어봤더라? 궁금한 점 묻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 봤으니까 이제 뭐 궁금해? 라는 좀 긴 대화 섞어보겠습니다. 맨과 어머니 대화입니다. 맨이 뭐래요? Have you seen the new English teacher? 그랬더니 어머니 Yeah, I saw him in the teacher's office this morning. 그러니까 teacher's office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옆에 나와 있지만 알아두셔야 되겠죠. 몰랐다면. I saw him.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맨이 뭐래요?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e new teacher? I am이니까 about him. I'm curious about him. 남자 선생님 모양이죠? 그랬더니 워머니 뭐래요? Well, I heard that he's from South Africa. I heard that he's from South Africa. 그랬더니 맨이 뭐래요? South Africa, I've never 했죠 뭐. I've never met. I've never met someone일까 anyone일까? I've never met anyone from South Africa before. I've never met anyone from South Africa before. 그랬더니 나도 마찬가지야 라 그러네요. 나도 마찬가지야. 무슨 희열죠? 이거겠죠. Same here. Me too. 아, me too는 안 되네. 아, 이거 same here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되니까 same here 바꿔 쓸 수 있는 거 봐야 되네. 그런 다음에 궁금한 거 또 얘기하네요. 궁금한 거 뭐래요? I wonder if he can speak Korean. Whether he can speak Korean. 그랬더니 맨이 뭐래요? I don't know, but we will get to know more about him in English class. 어?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내용 파악하기. 이 대화의 주제는 새로 오신 선생님. 그렇죠. The new English teacher죠. 그러니까 그러면 new English teacher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는데요. 여기 이 글을 읽고 선생님 출신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출신 어디요? South Africa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외에 또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나요? 성별 알 수 있나요? 네. 뭔데요? He죠. 남자죠. 그러니까 그 외에는 선생님에 대한 정보가 더 없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외에 굳이 더 정보를 긁어 모아보자면 오늘 아침에 어디 계셨다? 동무실에 계셨다 정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자아이는 선생님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본 적이 있다. 남자아이는 선생님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습니까? 그냥 새로운 선생님이 왔다라고만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보고 나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남자아이가 영어 선생님을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는 봤습니다. 언제 봤다? 아침에 봤다. 어디서 봤다? 동무실에서 봤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쭉쭉쭉 있고요. 그 정도 정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말하는 남자나 여자애들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남자에 대한 정보 살펴보면, 일단 궁금하다고 먼저 물어본 사람이 남자죠. 남자가 먼저 선생님에 대해서 궁금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남자는 선생님이 어디 출신인지 알고 있었나요? 남자는 선생님 어디 출신인지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몰랐죠. 그니까 여자아이가 얘기를 해주고 알게 된 거죠. 그니까 그 다음에 둘 다 어디 가본 적은 없다 딱 봐도? 그렇죠. 남한테 잘 가본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영어 선생님은 한국어 하실 줄 아십니까? 못하십니까? 몰라죠. 모르죠. 그냥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모른다 그랬어요. 그니까 오케이. 정보들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 궁금한 것들. 여기는 무슨 시제입니까? Have you seen? 현재 완료. 여기 현재 완료 시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네요. 근데 여기는 왜 과거 시제로 얘기했는지.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현재 완료로 물었는데 여기는 왜 과거로 대답했는지 그 이유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왜 any가 사용됐는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I'm curious about 뭐 이건 바꿨을 수 있는 거 뭐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들었던 거 언제? 과거. 근데 여긴 무슨 시제야? 왜 시제 일치가 안 이루어졌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현재 완료 시제네. I've never met 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마찬가지 뭐 경험적이죠. 만나본 적이 결코 없다. 그 다음 여기는 왜 someone이 아니고 왜 anyone인지 좀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렇습니까? 네, same here.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뭔지, 그니까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야라는 얘긴데, same here. 바꿔 쓸 수 있는 건 뭔지. 그다음에 뭐 이거 직접 물으면 can you speak Korean 정도는 아시겠죠. I don't know, but you get to know. 그다음에 get to do라는 표현 있습니다. Get to do, get to do, get to do. 자, we will get to know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여기 옆에? We will get to know 어떻게 해석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점점 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어떻게 알게 될 거래? 영어 시간에서. 그렇죠. 이렇게 알게 될 거래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get to do는 get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어떤 느낌이다? 서서히 진행되어 가는 느낌이다. 점점 서서히 더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오케이. 그러면 보겠습니다. 오케이. 아까 얘기했던 거죠. Have you seen? 너는 뭐 해본 적 있니? 본 적 있니? 경험 내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yeah I have I saw him in teacher's office. 교무실이 뭐라고 해? 교무실? 교무실? Teacher's office.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him은 누구 대신 왔겠다? I saw the new English teacher 대신 왔고요. 그러면 현재 완료 시제로 물었는데 왜 과거 시제로 대답했어? 그렇죠. This morning이란 표현이 있죠. This morning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언제? 오늘 아침에. 그렇습니다. 예 뒤에 생략된 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 yes, yes, I have가 생략된 거죠. 예, I have, I saw him. 그래 본 적 있어. 그 다음에 이때 봤었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some과 any에 대한 비교는 다 알죠. 이거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이거 무슨 문이야? 의문문이니까. 애니를 썼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맞는 거죠. 너는 어떤 것이라도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아는 게 있는지 없는지 about the new English teacher에 대해서 I'm curious about the new English teacher. 그러면 평소문에 사용된 애니는 뭔 뜻이야? Anyone can do it이 뭔 뜻이야 그랬어? Anyone can do it. Anyone can do it이 뭔 뜻이야 그랬어? 나도 없고 묻지도 않는 사람이네. Anyone can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을 그랬어. 나도 없고 묻지도 않는 사람은 애니는 어떤 뭐뭐라도. 그니까 그 다음에 when I heard that he's from South Africa. 아프리카 출신이라 사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never가 뭐하고 같아요? I've never met anyone from South Africa before. never는 뭐하고 똑같아요? not이랑 거의 똑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무슨 문? 부정문이니까 여기 뭐 쓰는 게 당연하다? anyone 쓰는 게 당연하죠.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더라?
노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not any 대신 노를 쓰면 어떻게 돼요? I have met no. 그렇죠. No one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만나본 적 없어. I have met no one. 그러니까 I have met no one from South Africa before. 그러니까 not any는 no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I have never met anyone. I have met no one. 아무도 만나본 적 없어. 그다음에 same here. Same here는 여기서 나도 마찬가지로 못 봤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me too 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되니까 물어보겠죠. 그렇죠? 왜 me too가 안 되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me neither라고 그래야죠. 그렇죠? 그렇죠? me neither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부정문에서 또한 역시는 뭐다? 리더다 투가 아니고 me too 쓰면 안되고 me neither입니다. 나 또한 그러니까 지금 이거 설명을 잘 모르겠는 사람은 이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가 지금 기태가 이렇게 얘기했어. I'm sleepy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수민이가 뭐라 그런다? Me too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I'm not sleepy 이랬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me too가 아니라 뭐란 말이야? Me neither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졸려 그랬는데 나도 졸리면 me too 해. 근데 나는 안 졸려 그랬는데 나도 안 졸리면 me too가 아니고 me neither. 나도 졸리지 않는다 그 얘기였고요. 또한 역시나 뜻으로 to만 쓰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not이 들어있는 질문을 not이 들어있는 문장을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not이 들어있는 대답을 하는 경우에 나는 어떻지 않아 그랬는데 나도 어떻지 않아 라고 얘기할 때는 to가 아니고 neither를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응? same here 해놨네. 그럼 same here를 풀면 앞에서 뭐라 그랬길래 일단 앞에서 뭐라고 했길래 I've never met 그랬죠. 난 만나본 적이 없어 그랬으니까 same here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yes I have야 no I haven't야 no I haven't 그렇죠. 그러니까 no I have never met 이 말이란 말이죠. no I have never met 나도 만나본 적이 없어 라는 뜻으로 no I have never met 이 말이죠. no I have never met anyone from South Africa before 그러니까 same here. 나도 마찬가지야 라는 말은 yes가 아니고 뭐다? no다. 나도 만나본 적이 없다. no, I have never met. no를 써놓는 것 좋겠네요. no, I've never. 그래, 나도 만나본 적 없어. no, I've never met. same here. no, I have never met. 나도 만나본 적 없어. 두 개나 되네요. 나도 정리하고 뭐 I wonder if에 대한 얘기는 뭐 많이 아니고 뭐 I am이면 I am curious about 뭐 if he can speak Korean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wonder의 영영풀이가 알기를 원한다니까 wonder 대신에 I 나는 아는 것을 원한다. I want to know if he can speak Korean. 이거 되겠죠. 이거 직접 보면 can he speak Korean? 당연히 될 거고요. 여기다 밑줄 쳐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것인 것과 아닌 것을 다 얘기했어 지금. 됐습니까? 돌리죠. 히트. 돌리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냥 한국어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던데요. 그냥 한국어 할 수 있니? 너? Yes, can he speak Korean? Can he speak Korean? 이것도 된다고? 네. 어? I want to know if he can speak Korean 이런 거 다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can은 뭐를 얘기하는 거니까 허락이나 뭐 상대방에게 요청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능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can 대신에 바꿀 수 있는 거 뭐 is able to 하고 또 I wonder if he is able to speak Korean 능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be able to do와 같다.
그 다음에 I don't know 어쩌고저쩌고 I don't know 뒤에 생겼던 말 뭐죠? I don't know 뒤에 생겼던 말 I don't know he can speak Korean if I don't know if 그렇죠 I don't know if he can speak Korean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모른다 그가 한국어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모른다 말이죠 그러니까 But we get to know get to do는 아까 얘기했듯이 서서히 더 뭐뭐 해간다 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서서히 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 아니고 서서히 알게 될 거야 뭐 점점점점 알아간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get to do 그렇습니까? 향상되다 향상되다 I로 시작하는 improve니까 점점 향상되어 간다 get to improve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서서히 뭐뭐 해간다 이렇게 get to do를 쓴다는 설명이고요 we get to know more about him in English class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시컨 이제 이거 대화 파트를 시험 이제 수업 해놓고 나서 막상 시험을 쳐보면 어떤 문제에서 자꾸 틀리냐면 위에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것인 것과 아닌 것을 골라라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자꾸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너 말이야 너 어? 너 이 자식아 누가? 지훈이 옆에 해 말이야 어? 그러니까 좀 적어 놓기라도 하든지 됐습니까? 뭐 여기 정보에 뭐 남자아이는 뭐 영어 선생님을 뭐 오늘 아침에 봤다 맞아요 틀려요 남자아이는 오늘 아침에 영어 선생님 봤다 그러니까 네, 틀렸어요? 맞아요 네. 본 건 누구야? 네, 여자가 맞잖아요 됐습니까? 이런 거 좀 틀리지 말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뭐 그걸 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하지 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 마음속에 내가 선입견으로 딱 생각한 걸 제발 좀 답으로 고르지 말란 말이야. 여기 꼼꼼하게 읽어보고 있는 정보만 보고 좀 고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뭐 그 새 영어 선생님은 한국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랬어.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럼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니야. 둘 다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것들. 그렇습니까? 그런 거에 좀 낚이지 말란 말이에요. 기본적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랩업 부분 이제 뭐 지금까지 했던 것들 섞어서 나오겠죠? 그렇죠? 머뭇기와 머뭇기였더라 Why? 그렇죠 키워드 두 가지만 떠올라 그러면 Why? 하고 그 다음에 I wonder 그렇습니까? 이번 대화 파트에 가장 키워드만 하려면 Why가 I wonder 같은 것들이 쭉 섞여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맨 1과 맨 2입니다 맨 1이 뭐래요? Do you know the tall boy? 또 궁금한 모양이죠 키 큰 남자야 아니 그랬더니 안 돼요 모른대요 알아서 뭐래요? 예? Is Mark? Why do you ask? 왜 물어보는데 이 말이죠 Why do you ask? 왜 물어보는데 됐습니까? 뭐 묻기 이유 묻기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가 뭐가 궁금해서 그런대죠 그래서 I wonder if 겠죠 I wonder if he can play basketball with us 하면서 맨 원이 계속 얘기합니다 Can? 아마도 아니야 아마도 그렇죠 Maybe we can play together. We can play basketball together. 그렇습니다. 네, 그랬더니 멘투가 오케이, let's ask him. 자, 보자. 자, 그래서 맨 1이나 맨 2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저, 여기 대답의 인물인 누구? 마크가 있고. 그러니까 뭐 여기 대화의 그림, 뭐 맨 1과 맨 2는 같이 있는데 얘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 마크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하려고 그래 그러면 누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마크하고 같이 하고 싶죠 그래서 맨 원이 같이 하고 싶대 맨 투가 같이 하고 싶대 맨 원이 같이 하고 싶대죠 맨 원과 마크는 아는 사이야 모르는 사이야 모르는 사이죠 맨 투하고 마크는 아는 사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 대화 뒤에 이어질 이유는 맨 원이 맨 투에게 마크를 소개시켜 줍니까 맨 투가 맨 원에게 마크를 소개시켜 줍니까 그래서 멘토가 멘원에게 마크를 소개시켜주고 This is my friend Mark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소개시켜주고 뭐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겠어 마크한테 Can you play basketball with us? 라고 물어보겠죠 그렇죠? 아니면 I wonder if you can play basketball with us
난 네가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궁금해 이렇게 물어보겠죠? 누가 꼭 뭐 된다면 오케이 같이 하자 뭐 이렇게 대화가 이어질 거고요. 오케이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내용 파악을 제발 좀 꼼꼼하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누가 누구와 아는 사이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크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는 마크의 생김새에 대한 힌트는 하나 보이죠?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어때? 키가 크죠. 키가 크니까 뭐 할, 어떨 것 같다 걔가? 우리 잘 알아.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뭐 좀 꼼꼼하게 들어가 보면 뭐가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요? Do you know that cowboy? Yeah, 알죠. 관계. 맨투는 알고 맨오는 모릅니다. 왜 물어보는데? Why do you ask? I wonder if you can play basketball with us? Maybe we can play together. 그래서 he는 I wonder if 누구? 마크도 당연히 maybe 알죠 뭐 그렇죠 그렇죠 probably 나또는 perhaps 그렇죠 probably perhaps 같은 것들이 어떤 뜻이다 아마도란 뜻이다 부사도 얘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왜 알아야 돼요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maybe 대신 쓸 수 있는 거 perhaps probably 뭐 근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이니까 뭐 얘는 비슷하게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대로 그래야지 어휘가 늘어나겠죠. Okay, let's ask him 뒤에 생략 때만 한번 생각해볼까? Let's ask him 뭐라고 묻겠어? Clean. 자 우리 말로 먼저 해봐. 우리 그에게 물어보자. 뭘 물어보겠어 우리 말로? 그가 우리와 함께 농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니까 if he can play basketball with us가 생각되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이건 뭐 let's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하니까 why don't we? How about asking? 뭐 다 알고 있죠. What about asking? 그렇죠? 제안하는 표현. Let's ask. Why don't we ask? Shall we ask? How about asking? What about asking? 물어보는 건 어떻겠니? 이런 제안하는 표현들도 한번 나온 김에 Let's ask 나온 김에 한 번 더 정리해 보았고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 뭐 했죠? 뭐라고 영어로 뭐 Can you play basketball with us? 라고 물었겠죠? 소개한 다음에 맨 2가 맨 1에게 마크를 소개시켜 준 다음에 자 되게 간단한 문장입니다. 오케이 원문이 중계입니다. 보라가 있죠? Bora is 어디에? In a store. She found. She has found. She has found. 뭐 뭐가 올 수도 있는데요. She has found a pretty shirt. So she found a pretty shirt, but it is it looks구나. It looks구나. 잠깐만 여기에 has found 확실해? Has found 하면 돼. Has found면 그렇죠. Has found면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It looks가 되죠. It looks found면 안 되고요. Has found가 되면 she has found a pretty shirt, but it looks a little small. 뭐죠? For her. 아 for her 뒤에 생략된 말 우리 생각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렇죠. But it looks a little small for her. 뭐. 그렇잖아. 그렇죠. 그거 생각 진짜 그렇지. 반갑지 이거 되게. 그렇죠. 그렇죠. 일단 인포메이션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보라는 어디에 있는데? 언제 무슨 시제에? 현재 있죠. 현재 가게 있는데. 또 완료 조건 계속 끌어가지 완료겠죠. 방금 전에 찾았습니다. She has found a pretty shirt. 치마를 찾았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기 친다니까. 됐습니까? 예쁜 셔츠를 사야지만, 셔츠가 어때 보인다? 작아 보인다. 그렇죠. 이거 얼리어 스몰은 어떻게 해? 조금 작아. 어찌 어떤? 매우 작아. 약간 작은이죠. 약간 작은. 얼리어. 좀 이따가 약간이란 표현으로, 살짝이란 표현으로. 여기에 얼리틀은 얼리틀 머니 할 때 그거 아니야. 됐습니까? 이 어린이들은 약간이란 뜻입니다. A little small for her. 아, 오케이. 셔츠를 찾았는데 약간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라가 그 다음 할 행동은 오늘 왔구만.
뭐입니까? 가게 티가요. 신사한데? 안사요. 안산 안산 아씨 안산 씨 나온다. 마인드 더 다른 사람 다른 분 그렇죠. 누구를 찾겠어? 종목 뭐? 영어로 그거 찾겠지. 코어컬 찾아서 뭐라고 했어? 좀 뭐라고 영어로? More size. More big size. I wonder big size. If you have a little bigger size,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누가? 그러면 뭐? 했죠. 됐습니다. 그런 것들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내가 뭐가 궁금한지. Okay, right in a store, she found a pretty shirt, but it looks a little small for her. Yeah. 그렇지. To wear. Wear는 타동사니까 it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It's small. 그쵸. 앞에 있죠. 없어. 그러니까 몇 문장이야? 한 문장이죠, 이거. To wear. 또는 뭐 to put on 해도 되고요. 이게 반갑다고 한 이유. 그래서 for 가 뭐다?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거지. 뭔가 의미상의 뭐. 뭔가 거기서 어떻다. 약간 작다. 누구로서 뭐 하기에 그녀로서 입기에. 뭔가 의미상의 뭐 to be 좋다. 명형부. 아예 형 헌은 헌데 어떤 헐? 뭐하기 위한 헐? 입기 위한 거죠. 사람인데 입어 명, 입, 능것 어떤 부지 부조 부 어찌 어떤 어찌 어떤 입기에 작은 부사적이고 어찌 어찌시잖아 어찌시 그가 근육으로서 입기에 작은 그가 그러면 이건 뭐로 바꿨을 수 있지? 원인과 결과네. 어떤 원인? 작아서 그 결과 이룰 수가 없다. 없다지. 그렇죠. 이 소대품을 쓰는 게 그렇죠. 수. 그러니까 수초. 너무 작은 거야? 아, 네. 너무 작은 것도 아니야. 살짝 작은 거야. 그러니까 수초 것도 그렇고. 그냥 어떻기 때문에 어떻다 이러면 되잖아. Because it looks a little small for her. She can't wear it. 됐습니까? 그때는 it 넣어줘야 되는 거 알죠? 됐습니까? 이렇게 막 했는 게 막 싹 숨어 있는 거 보면 우리가 배웠는데 싹 숨어 있는 거 발견하면 되게 재밌잖아. 아니, 그 다음. 미칠 것 같아. A little, 뭔 뜻이라고? 조금 작은, 약간. 약간 small. 됐습니까? 약간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A bit small. Some small.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some small. A bit small, a little small. 또, 다 짜내봐. 네? 다 없어서 약간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단어를 이렇게 모르나? 모릅니다, 아마. Less. A little bit small. A little small, a bit small, a little bit small. 살짝 작은. 그 다음부터 진짜 모를 거야 아마. Some are small. 약간 작은. A little small, a little bit small, a bit small, some are small. A bit slightly small. 살짝, 약간. 이제 여러분은 뭐 고등학생입니다, 그렇죠? 이런 다 풀어나옵니다. 교특도 모르고 expectation 이런 단어 기본적으로 알잖아, 그렇지? 네. 그렇죠. expectation, 뭐 development 이런 거 알잖아, 그렇지? investment 이런 거 다 알잖아, 네. 그렇죠? 됐습니까? 모르죠. 이제는 어휘력 싸움이라고 했어. 자, 이렇게 해서 대화 파트가 끝이라고요. 이번에 본문 파트로 들어가면 되겠죠. 왜? 시간이 뭐? 시간이 만 장까지 남았는데. 세븐인데 세븐. 형님, 뭘 교환하다가 뭐 시험들 맹이. 어, 풀이. 세븐 세븐. 그 다음에 본문 들어가기 전에 문법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 문법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왜? 아, 너무 좋아서. 아, 또 까먹기 전에 해놔요. 아. 아, 행복해. 15분만 쉬자. 와. 너무 네. 천잰데?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아.
나 오늘 쳤어. 아뭐 어째 거기 먹고 왔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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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고요. 제가 옛날 시험 기간하고 다르게 빨리 좀 끝내려고 합니다 수업을. 여러분 딱 위험 조금 쳐놔. 할 거 많습니다 지금. 오늘 나쁜 거 일주일 전부터 4일째 읽어가는데 지금. 여러분들 저 암기가 뭐 이런 거 막 미리미리 해놓잖아, 그치? 네, 그렇죠. 미리미리 해 미리미리 해놓기 때문에.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계속 과음을 또 그런 식으로. 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건 나 리지 어땠다? 언제 어땠다? 과거에 쉽지 않았다. To understand this accent, 하? 이것이 그의 accent를 이해한 걸 언제? At first. 처음인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For the first time은 뭔 뜻이지? 처음으로. 오, 잘하네. 그래서 At first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 왜죠? 근데 For the first time은 뭐 얘기할 때 쓴다? 경험을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처음입니다. 나 이거 왜 얘기하냐? 언젠가 시험 문제 나오게 될 거예요. 다음 대화 좀 어색한 거지. 할 때 At first 써야 될 자리에 For the first time 딱 써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다시 정리하면 At first는 처음에는, For the first time은 처음으로. 그만큼 너무 in hard. 어떻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hard하지 않다니까. 어렵지 않다. To find my country on a world map. 세계 지도에서 나의 나라를 찾. 이거 다 아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네가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해볼까요? 네가 찾기는 어렵지 않을 거 않습니다. 한번 해보죠. 저 준비됐습니까? 어떻게 되죠? It is hard for you to fin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의미상에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녀가 이런 말 넣을 수 있겠죠. It was not easy for her to understa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어로 쓰인 to 부정사구는 to 부정사구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길어지니까 주어 자리에 쓰기 마땅하다, 마땅찮다, 마땅치가 않다. 영어는 뭐가 빨리 나와야 된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라는 동사를 빨리 나와야 돼. 그래야지 의미가 빨리 전달되는 느낌이 드는 모양인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동사를 빨리 나오는 게 되게 좋은가 봐요. 우리는 동사를 제일 끝에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렇죠? 얘들은 빨리 얘기하고 싶나 봐요. 그렇습니까? 문장의 내용의 70%, 80%는 사실 다 어디에서 누가 뭐 한다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걔들은 누가 뭐 한다부터 딱 던져놓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중요한 정보 순서대로 넣죠. What에 대한 대답, 뭐 Where에 대한 대답. 어쨌든 주어가 길어지면 쉽기 때문에 이렇게 뭐를 쓴다? 가주어, 진주어를 사용한다. 아, 여기서 주어, 투부정 중에 쓴 형태이다. 이게 중상에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 형태는 it 가주어, 뭐 무슨 수학 공식처럼 쓰는데 it was not easy to understand this accent at first. 이런 형태로 쓴다. 뭐 빨리 나가도 됩니까? 자세히 해야 됩니까? 네. 이게? 아니, 그냥 빨리 나가면 빨리 나가도 되겠습니까? 네. 어? 뭐 이딴 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패스하시고 그냥 패스하시고 필요하네. 아무것도 없죠? 네, 당연하죠. 진짜 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한테 어울리는 용사 뭘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울리는 용사 뭘까? I am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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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주어가 너무 길어지는 거를 망치하기. 원래 to understand this accent at first was not easy 할 거 했는데 it was not easy 뭘 했다? It's nice. Nice 하다 to help people in need. People in need나 뭐 people in need? 위험이 필요한 사람. 그러면 위험에 빠진 사람들은 뭐냐? People in care. 아, people in dangerous. Danger. People in 뒤에 용 in 조지 뒤에 당연히 명사니까 위험에 빠진 사람들 people in danger 해야 되겠죠. People in danger 위험에 빠진 사람들. 됐습니까? 그러면 people in danger하고 dangerous people은 뭐가 다른지? 위험한 사람. 그거는 Dangerous. Dangerous야? 그것도 아니죠. 다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Dangerous people은 뭐 범죄자들이죠. 그러니까 범죄자들한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people in danger. 그러니까 옆에는 소수형 문제에서 쓰임이 있을 것 같죠. 그렇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people in need. 그렇습니까? 예, 자기가 나 보면은 선생님이 중사평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렇게 해라 하나하나 얘기 안 해도 내가 만약에 단어 실력이 좀 딸린다 단어 실력이 좀 딸리면 또 한 번 공부해야 될 거라며 가만히 이렇게 학원 다니고 있으면 성적이 올라갑니까? 안 살아 자기가 뭘 필요한지 생각하고 내가 단어가 부족하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없어 내가 소수령이 부족하다 내 소수령 잘 못 산다 그럼 이거 좀 외워 통째로 외워야 될 것들 알겠습니까? important, 중요하다, to be on time. 이거 뭐지? 중국도 소수력에 쓰이겠죠. 시간 맞춰 오는 것, to be on time 하는 것은, to the main. 회의에 시간 맞춰 오는 것은 중요해. 이런 것들 소수력이 언젠가 뒤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보여줬잖아, 네. 이러면서 나와. 보여줬잖아! 이러면서. 알겠습니까? 네. to be on time. 자, 이제,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이게 지금, 한 좀 자세히 설명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할게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뭐뭐 하는 것을 할 때 그 누가 뭐뭐 하는 것 자리에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쓸 수가 있다 네. 상황에 따라 그래서 뭐 이걸 뭐 예를 외우라는 식으로 설명해왔습니다 뭐 easy, difficult, impossible 등은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고 스마트 카인드 풀리스 등은 O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뭐 처음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막 이걸 막 easy, difficult, impossible, O 플러스 뭐지 스마트 그 밑에다가 막 연습장에 빼빼하면 적는 거죠 막 스마트 카인드 풀리시 스마트 아 뭐였더라 O로 쓰는 거 뭐였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제가 인정 못해 먼저 얘기할까요 It is so kind 어떻다 매우 친절하다. 누가 뭐 하는 것은 of you가 to say so.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친절하다라는 문장은 이 문장에 한해서 뭐라고 써도 된다? You are so kind. 왜 to say so? 라고 하는 문장이나 이 문장이나 이 문장이 문장이 똑같죠. 물론 얘는 용법은 달라집니다. 투구정사에 얘는 명사정법이고요. 얘는 투구정사에 무슨 용법이겠어요? 네가 어떻다? 매우 친절하다. 왜? 그렇게 말하지. 얘는 부서용법이긴 합니다만 이 두 문장의 뜻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똑같은 또 다른 문장을 쓸 수 있는 경우에는 뭐 쓴다? 오, 이유를 쓴다. 됐습니까? 응? 잘 모르겠어? 그 위에 거는 안 된다는 거 보면 돼요. It was easy. 어땠다? 쉬웠다? For my dad. 누구로서는? 아빠로서는 뭐 하는 것이? To solve the puzzle. 누가 solve 푸는 것이? 그럼 이 문장 가지고 억지로 해보면 뭐가 돼버리냐? 뭐가 돼버려? To solve my dad was easy. 우리 아빠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였다? 쉬운 남자였다. 아니란 말이죠, 얘는. 알겠습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서 for my dad를 한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 가르쳐줘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나온 형용사가 뭔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진짜 되는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 앞에 생각된 말은 뭔지 보자. I am nice. 그 다음에 I'm glad to meet you. 오케이, nice가 뭔 뜻이지? 좋은 착한. 난 어떤 사람이다? 난 좋은 사람이다. 난 참 착한 사람이야. 왜? 널 만나서. 아, 난 널 만나서 착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건 I am nice가 아니죠, 이 경우에. 물론,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나이스가 사람이 나이스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건 지금 뭐야? 나이스가 너를 만나 는 것이 어떤 일이구나, 나이스한 일이구나죠. 이건 I am nice가 아니죠. 여기 뭐가 생겼어요? 그렇죠. 여기는 일이지가 생겼던 거죠. 어? 그러면 좋은 일입니다. 누구로서는 여기다 나로서는 로봐. 나로서는 for me, of me. For me. 아, for me, for me. For me잖아. 이 경우에는. 됐습니까? 네. 아니 잘 모르겠죠? 아니요. 그럼 이제 형용사 배틀부터 보자. 네. 사람의 성격을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거 중에 뭐, 알죠? 뭐 이런 거 이런 거. 네, 그렇죠. 네. 뭐 쓸지 알지? 이것만 봐도 알지? 네. 뭐야 이거? 젠틀. 젠틀. 아 왜? 젠틀. 제너러스, 젠틀. 다 아는 단어죠? 제너러스가 뭔데? 다양한. 반대야. 젠틀은 친절한, 겸손한. 응?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알잖아 이거. 이거 저도 알지? 네. 그렇죠. 갑자기 선생님 막 노래, 내가 노래 안 부르게 하려고 역시. 그렇습니까? 하면 좀 노래 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귀 썩을 뻔했어.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의외로 모르는 애들 있던데 이건 설마 알겠지? 클레버. 응, 클레버가 뭔데? 성견한. 아. 클레버요? 현명한. 현명한. 어? 아, 그렇죠. 그럼 이거하고 비슷하지? 네. 아, 네. 결국 설명을 해줘도 어휘를 모르면 적용을 못하는 거야. 얘들 지금 뭐 of를 쓸 수 있는 형용사들이야.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성격을 나타내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카인드. 아, 좋다. 와우, 좋아. 험블 좋네. 험블 어떤? 잘생긴. 핸섬은 어떻게 할까? 그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있네요. 안 좋은 겸손한. 뭐.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뭐 여기에 예. 물어봐. 어. clever 똑똑한 지혜로. wise 지혜로. clever humble. 지금 아까 여기에 책에 나와 있는 건 뭐 그냥 카인드 뭐 이런 거 스마트 풀리시 정도만 나와서 거기 없는 것들 중에 중학교 3학년이면 좀 알아둬야 될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입니다. 뭐, 뭐가 또 생각나는 것 같아요? 어, 좋아 좋아. 풀리시. 에러가 그렇지. 오 에러가 오만한. 아는 척 한다. 아는 거지. 아 이건 진짜. 이게 뭐라고요? 오만한. 또 설문이야. 에러원. 저도 말하는 거야, 기분이. 내 뒤에 있는 애랑 기억이 안 돼. 절대 모른다. 지금 5만원. 5만원 아니야. 5만원.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아주 잘하고 있네요. 가셔야 됩니다. 내가 근데 이거를 하고 싶어, 그치? 해가지고 막. 클래스 카드에 뭐 이제 시험 기간 아닐 때 뭐 해가지고 뭐 중등 중등 필수 단어 해가지고 막 하면 막 니들 손나 열심히 하잖아. 네. 그치? 네. 얘 자꾸 제 숙제 뺏기거든요. 하루 만에 100점 다 채우고. 이걸 다 뺏기. 근데 원래는 시험 기간에도 해야 돼. 어? 시험 기간 이때도 니들 꾸준하게 해야 돼. 뭐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든 단어를 학습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안 그러면 고등학교 때 가서 소떼 알겠습니까? 소시 된다고 사람이 아니고 맨날 내 거 뺏기고 그러는 거야. 그때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고쳐주자. 현재 완료 진행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죠? 현재 완료 진행 계속 됐습니까? 네. 우리 어쩔 수 없이 지금부터 몇 개 틀릴 텐데 근데. 아유 그래서 다 지우고 있잖아. 에휴, 내거 받는 자 갑니까? 지우고 받는 거. 지금 여덟 고쳐놓고 나한테 오답 그거 설명하는 거 알죠? 이거 할 수 있는데요. 아, 아까 카톡으로 보내줬던 거. 여기 씨가 뭐야? 아니 여기 떼고 다 받았어. 와, 경이로운데. 씨라고? 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지금 빨리 나와.
안녕하세요.